약 300년간 산기슭에 물이 고여 만들어진 인공저수지와 그 주위를 병풍처럼 둘러싼 주황산의 수려한 자택, 마을과 마을 사이 고개 하나쯤은 기본이고, 그 사이 온전히 보존된 전통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푸른 소나무의 땅, 청송이다. 청송에는 모두 다섯 군데서 5일장이 열린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큰 이곳. 누구나 한 번쯤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정겨움이 있는 전통시장. 요즘 젊은이들에겐 낯설기만 한 풍경이다. 이거 한 개 3,000원, 두 개 5,000원까지 같아요. 흥정과 맛보기에 정신이 없다. 그러려면 이 밑에 가면 돼, 이 밑에. 지하에. 이랬던 대로 고치고 2만 원 가지요, 당근에. 2만 원, 당근에 2만 원 간다 그래. 아니, 2만 원 간다 가지요. 네. 이게 내 거인데. 나 거는. 맛있다. 이거 친절한 안내를 따라가니 달콤함이 반겨준다. 아니, 당연히 틀린 거예요. 이 지역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네요. 여러분들, 청양고추 아시죠? 그 청양고추가 충청도 청양에서 나온 고추가 아니고 베트남 쪽에서 아주 매운 고추를 청송하고 영양 산지에다가 재심어서 재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송하고 영양의 이름을 따서 청양고추가 된 겁니다.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청양고추가 왜 청양고추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 여기서 자라고 했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옛날에 여기 국밥집 있었어요. 그 모친이 국밥집이었어요. 순수한 이미지가 커요. 네, 맑고 순수하시다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연세가 계신데도. 고향 땅의 안내인을 자처하는 여든의 작가 김주영. 평생 문학만 보며 달려온 길. 그 길 끝엔 무엇이 있을까? 작가의 고향인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이곳. 지난 2014년부터 문을 연 객주문학관이다. 개관 4년여 만에 청송의 랜드마크가 된 이유. 바로 김주영의 대표 작품인 객주를 중심으로 그의 문학 세계를 담았기 때문. 말하자면 이곳은 그 자체로 김주영의 작품이자 그의 얼굴이다. 지난 1971년 소설 휴면기로 등단해 은관 문화 훈장을 비롯해 각종 문학상을 휩쓸었던 작가 김주영. 이 화려한 명성 중심에 객주가 있다. 등짐 장수 부상과 보짐 장수 보상을 통틀어 불렀던 보부상. 객주는 보부상들의 삶과 애환을 그들의 언어로 녹여냈다. 아침부터 문학관이 소람스럽다. 하세요. 대표님 너무 많이 넣지 마. 요정께서 많이 하면 이쪽을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응대불 더 넣어라. 더. 그렇지.
이 작은 녀석 때문인데 주인에게 꾸중이라도 들었는지 잔뜩 풀이 죽은 모습이다. 우리 터전계에서 터전계. 네, 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삽살개를 했나가 그 마루 밑에 이제 삽살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마도 옛날 분위기, 옛날에는 막 또 분위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원했을 것 같아요. 담을 요 정도로 자르고, 그 정도로요? 요 정도, 요 정도. 이거 밑으로 내리고, 어? 그렇죠. 요 대나무 있는 밑쪽. 네. 소품으로 전시한 쌀이문 하나도 허투루 보는 법이 없다. 옳지. 문화권에서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예. 아이고 수고했네. 수고는요. 예. 내가 없더라도 그래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자신의 대표작 이름을 빌려 만든 문학관. 작가에게 이보다 영광스럽고 무거운 일이 있을까? 문학관 짓는다, 문학관을 만든다는 게 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래 특별한 작품을 쓴 작가도 아니고 또 아직도 죽지도 않았고 이래서 반대를 했는데 군의회나 군수가 그렇지 않다. 이게 관광 자원으로서의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니까 짓도록 하자. 이래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전국 팔도 안 다녀본 길이 없는 그이지만 처음부터 순탄한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었다.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작가님 지나다니시면요. 작가님 닮은 분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들은 농대에 가기를 바랐는데 작가님은 신이 되는 게 꿈이셨답니다. 그래서 서랍을 예대 문예창작학과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셨어요. 지독히도 가난했던 시골 소년 김주영. 그에게 꿈이자 희망이며 닿을 수 없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문학. 어쩌면 그래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글을 썼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보호상 출신을 만나서 이분들을 만나 이분들이 다녔던 길, 이분들이 사용했던 언어 이런 글을 일일이 그 인터뷰하고 메모를 해서 이런 흐름한 여행 속에 묵으면서 객주 초고를 완성하신 겁니다. 작품 하나만 생각하며 발로 뛰어온 작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도 그 노력의 시간은 바래지 않고 고스란히 전해진다. 1979년부터 5년 동안 신문에 연재한 대하소설 객주. 조선시대 후기 포부상의 역경과 활약상을 담은 이 시대의 걸작을 완성하기까지 무려 34년이 걸렸다. 김주영은 어떻게 객주를 쓰게 된 걸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그의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옛날, 인근 안동부터 영양, 영덕, 포항의 물산이 집결해 흥성했던 청송의 장터. 두메마을 산골 소년에게 장날만큼 재밌는 놀이거리가 또 있었을까? 5.1장이 열리는 날이면 소년 김주영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 장터가 그에겐 학교고 놀이터였다. 제 어릴 때 보았던 장터 풍경이 자꾸 이거 앞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터를 배경으로 한 그런 중편 소설 정도 한 300매짜리를 한번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부상이라는 조직이 언제부터 생겨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팔았고 5.1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장터를 묘사한 그런 작품들 이런 걸 이제 찾아보다가 발견한 것이 보부청이라는 그런 관청이 있었다는 게 발견이 난 찾아낸 거죠.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장편 소설이 된 겁니다. 객주를 쓰는 5년 동안 전국 200여 개의 시골 장터를 누비며 소재를 모으고 또 모았다. 이건 뭐야, 보여? 왜 이렇게 썼겠습니까? 종이 하겠라고? 예, 이런 질문 던지면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작게 쓰시고 요리를 요런 거 한 페이지, 요런 거지 30장, 35장이 나옵니다. 자세히 전국을 유랑했기에 언제나 짐과의 전쟁. 덕분에 돋보기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작은 글씨체가 탄생했다. 잉크를 찍어서 바로 잡고 쓰시는 게 아니고 펜 촉을 뒤집어서 쓰시는 거예요. 최대한 가는 게 작게 쓰기 위해서. 이 대학 노트를 가방에 넣고 저쪽에 있는 카메라를 넣고 시골 비포장돈의 버스를 기다려 가시면서 보부상들이 다녔던 길을 다 일일이 답사를 합니다. 답사해서 일주일 분량씩 원고지에 옮깁니다. 그 원고지를 서울신문 지국에 넘기고 지국은 본사로 넘기고 작가는 또 다른 지역으로 넘깁니다. 와, 인쇄 같아. 그렇죠? 인쇄처럼. 뭘 이렇게 정자로 쓰신 것 같은 느낌. 보통 사람 이렇게 쓰기 힘들잖아요. 너무 정성 들여 쓰신 거. 문학 앞에서 그는 타협하는 법이 없었다. 당시 보부상들의 언어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언제나 사전을 붙들고 살았다. 장사꾼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저 상대와 사람을 상대하니까. 그 시대에 썼던 우리 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시골로 다니면서 옛날 사람들을 하고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게 산골에 이 도시 문화와 영 동떨어져서 살던 노인들을 막걸리 받아가면 사줘가면서 이 얘기를 시키는 거죠. 그 뭐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옛날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메모를 해놔요. 메모해가지고 사전을 뒤지어요. 사장님 그 말이 옛날 말이야. 객주라는 소설에서 쓰고 있는 그런 말 중에서 토속어 중에서 사전에 없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전 뒤지면 다 있어요. 중놈이도 그 작품에 나오고 지청구도 내 뜻을 모르겠는데 그걸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아는데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뜻을 모르겠네. 그건 정말 나 백분이 여기서 아는 단어는 한 다섯 개밖에 몰라요. 한 10개 나겠는데 난 다섯 개는 알아요. 감상만을 위한 문학관이 아닌 독자와 호흡하는 문학관을 꿈꿨던 김주영. 작은 것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다는데 그래서 이곳에선 언제든 그를 만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송에 네. 가시는가 모르겠다. 송소 고택. 네네 송소 고택. 우리 내일 갑니다. 아 갑니까? 네 갑니다. 거기 기계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집에 두 마리가 있어요. 발 밟아도 가만히 있어. 발을 밟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다고. 네. 굉장히 순한. 옛날에 주모는 가르마 타고 인연을 못 꼽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리는데 자신의 작품은 물론 직접 발품을 팔아 수집한 자료들까지 설명하는 작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녀노소 인기 만점이다. 양서 좋습니다. 김명란 아싸. 엄마예요? 아, 네, 엄마예요. 너 엄마냐? 나 너 언니 줄 알았어. 몇 학년이세요? 4학년입니다. 선생님 아세요? 아직까지 몰랐다가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왜요? 네? 어떤 선생님인 것 같아요? 박주영 선생님이요. 그 객주 쓰시는 거. 김주영 김주영 객주 소설 알아요? 네? 객주 소설 알아? 읽진 않았는데 들어는 봤어요.
나중에 읽을 거예요? 네, 읽을 거예요. 금방 읽기로 했어요. 예비 독자의 관심부터 오랜 팬의 사랑까지. 문학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소통했던 작가에게 꿈 같은 시간이다. 그냥 뭔지 아까 김주영 작가님 딱 뵈면서 선생님 뵈면서 뭉클함도 있었고 근데 지금 옆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보내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넉넉해지는 마음. 내 얘기를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경청해 주어서 참 고마웠어요. 별 얘기 내용도 별로 없는데. 노 작가의 겸손함을 안고 청송의 하루가 저문다. 다음 날 그가 문학관을 나섰다. 지겹지도 않은지 또 시장이다. 특유의 소란함마저 익숙한 모습. 아유, 괜찮다네. 사실 그가 고향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도 이 시장 나들이였다. 아, 제가 그 시장이 그 전통장 시장을 자주 가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객주라는 소설 쓸 적에 전국의 장터를 거의 섭렵하다시피 했습니다. 섬지방을 빼고. 그래서 지금도 작은 읍내지만은 장이 섰네. 그런 나는 장에 가보고 싶어요. 시종일관 두리번거리는 그의 눈에 호기심이 어린다. 어떤 물건이 나와 있나 그걸 구경하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이런 다육이 같은 이런 건 없었는데 요새 이거 파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아 보이네. 고향의 정취를 느끼던 그가 발걸음을 멈춘다. 한 번 준 눈길을 도통 뗄 줄 모르는데. 생선을 좋아하세요? 가재미 좋아하지. 13,000원입니다. 이거 저 어디 가지고 갈 건데 어떤 식으로 보관하면 될까? 지금 문제 생각하고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갖고 그런 냉동실. 비닐봉지 줘야 되겠네. 예. 큰 거라고 맛있는 건가? 안 그렇습니다. 큰 거나 큰 거나 적은 거라고 똑같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한다. 냉동실에요. 냉동. 예. 내친 김에 말린 생선 포도 양껏 사본다. 미정아, 저 손님. 아, 이 대게. 예. 이거 가지고. 예. 36,000원이네. 예. 35,000원 되는데. 예. 양손 가득 좋아하는 음식을 들고 건너라니 마음까지 부자가 된 것만 같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문학관을 찾았다. 덩달아 김 작가의 목소리도 커진다. 꽤나 반가운 얼굴인 모양인데. 문단의 선배들이요. 뭐 아주 밀접한 관계. 밀접한 관계. 아주 저 깨끗하게 무자리 같은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뭐 혹시 뭐 이나 언니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그는 동료 문인들이 온다는 소식에
꽤나 설렜다. 오랜 버틀에게 내 집이자 얼굴을 소개하는 날. 또 지금 난방돼 있는데 네. 더우면 내리고 네. 추우면 올리고 네. 얼굴 코를 나서. 아, 대단하십니다. 정 선생, 요거 요거 지금 난방 해놨거든. 아주 세심하게다 해놨네. 여기 이 우장이 아주 깨끗해요. 아. 그러니까 밑바닥에 한 두 개나 세 개를 깔고. 행여 불편할까. 버틀의 잠자리도 살뜰하게 챙긴다. 내친김에 그가 한 달의 절반 이상 시간을 보내는 작업실로 안내하는데 정갈하게 정돈된 소품에서 꼼꼼한 그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난다. 앞에는 연못이 있고 동이 튕기 않나. 일찌감치 창가에 자리를 잡고 경치 구경 중인 문인들. 그가 작업하다 막힐 때면 고개를 돌려 보는 풍경이다. 눈이 어디 아랍의 공주 같은데. 살봉우리 좀 봐. 얼마나 잘생겼어. 느티나무예요. 네? 느티나무. 그 연못도 영서관이. 그럼. 저 좀 있으면 저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저 근사하네. 네. 서쪽에는 백년이고 여긴 나랑 가자. 응. 이 방 주인이 글 쓰는 사람 같아. 어린아이처럼 들뜬 백발의 문인들. 김주영이 앞장서서 안내를 시작한다. 근데 요 조선 보부상고라고 돼 있죠? 네네네. 지금 누가 쓴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자료로 준 거예요. 네. 네. 요거는 저 최남선 선생님의 조선 상식 문답이라는 책이고, 요건 이극정. 이극정. 네, 예. 뭐 을지문덕 뭐 요 옛날 책 황순현 선생 황동래 선생님 황토기. 네. 예. 이문구 선생은 좀 돌아가셨지만 동시대 사람이지만. 하도 내가 이 작품을 좋아해가지고 네, 예, 관전수필 명작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거는 꼭 읽어보라고. 예. 아유 잘 말씀하셨네. 예. 그의 취향까지 반영된 문학관. 동료 문인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아주 놀라운 규모고 정말 전시도 굉장히 구성을 잘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 차 있는 내용이. 너무나 그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릴 때 제가 저 안동에 네. 안동에 이게 문학사 구경하러 가셨죠. 80리 정도 됩니다. 80리. 책 한 권 사기 위해서 걸어서 갔다 왔어요. 세 번 잡지 사러. 세 번 아십니까? 이제. 버스 다녔는데 동의서에 버스 타지. 구경하실 분들 오세요. 옛 이야기에 그 밝던 해가 까무룩 잠이 든다. 오랜만에 모였으니 회포 한번 제대로 풀 모양이다. 그립고 그립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벗 앞에선 거리낄 게 없는 법. 이야기가 실타래처럼 술술 나온다. 그냥 할아버지 만나기도 아니고 그립고 그립고. 황동민 선생님은 한국 최고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소설 공부를 할 때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그 소설을 읽고 배웠던 황순원 선생님의 자제부입니다. 첫째는 다 마시기입니다. 다 마시기죠. 아니, 다 마시자고 하는 소리 좀 보여. 경주 문학관에서 문인 콘서트를 하나 했어. 네, 좋지? 아니, 오늘 너무 감명, 그렇지. 저는 처음 왔잖아요. 아니, 지금 강원도 가는 그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한번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싶잖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취기도 오르고 흥도 오른다.
말도 가져주는 거예요. 이럴 때 노래 한 소절이 빠질 수 없는 법. 우정에 취하고 추억에 취하는 밤이다. 경북 영덕의 가장 큰 항구인 강구항. 지금은 차로 3, 40분 남짓이면 오가는 거리지만 과거 첩첩산중 청송에서 수산물은 진귀한 먹거리였다. 생선 반찬 한번 먹기 어려웠던 유년 시절. 하지만 김주영은 그의 여러 작품에서 짭조름한 바다 냄새까지 생생하게 그려냈다. 길 위의 작가라는 별명답게 전국에 그의 발길이 안 닿은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이 단편 소설을 써도 그 배경되는 곳에 직접 가봅니다. 작품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역사 사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역사 소설을 쓴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죠. 그냥 그 의욕 하나로 달려들어서 쓴 소설이 객주입니다. 능력이 미치지 못한 것을 그런 자료를 찾아서 자꾸 읽음으로 해서 보충하는 거죠. 네. 조선시대 돈 없는 보부상들의 화폐 구실을 했던 간고등어. 이 또한 취재를 통해 알게 됐다. 고등어 좀 많이 나와요. 안나. 지금은 이 고등어가 많이 나지 않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해도 이 강구항에서 고등어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 고등어를 안동까지, 이 고등어 안동까지 가는 동안에 두 개의 죄를 넘어야 돼요. 하나는 황장죄, 두 번째는 가래죄. 그 과정에서 이 생고등어가 간고등어로 변화하는까지는, 소금을 계속 쳐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 소금을 안동에서 치는 게 아니고, 출발할 때부터 배를 따고 간을, 소금을 치는 거예요. 안동까지 도착할 때 적어도 두 번은 소금을 쳐야 된다. 해안과 내륙의 물건이 교차했던 길목. 인적도 없고 참 나무만 우거지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산적이. 산적이라고 해서 그 1년 내내 산적 생활하는 게 아니고 보릿고개가 닥치면은 농사꾼이 산적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따로 무슨 소굴을 만들어 가지고 뭐 집단 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청송과 영덕의 경계 지점에 위치해 수많은 보부상의 발걸음으로 다져진 이곳. 지금은 흔적만 남았지만. 당시 지친 보부상들이 머물다 가는 주막촌이 크게 있을 정도로 그들의 경제적 역할은 큰 것이었다. 유년 시절의 기억은 선명했지만 객주를 쓰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료가 잘 없어요. 보부상에 대한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내 또 역사 지식이 짧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뭘 찾아야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벌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자료 수집에. 네, 40살 때. 작가로서는 아주 왕성했던 시기에 건강도 유지가 됐고 이런 시기에 그 좋은 시기를 객주라는 소설을 쓰면서 다 바친 거죠. 5년 동안.
이 황장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서 있는 오른쪽은 영덕 강구 쪽이고 왼쪽은 청송입니다. 예, 큰 재, 큰 고개 밑에는 반드시 주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혼자서 이 깊은 산골에 있는 큰 재를 넘지 못합니다. 어? 산적들 때문에. 주막이 있는 이유가 고개를 넘어가기 전에 사람을 모으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었죠. 잊힐 뻔한 보부상들의 삶. 객주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청송에서 나고 자란 작가 김주영. 글을 쓰는 작가에게 유년 시절만큼 원천적인 소재가 또 있을까? 그의 유년 시절 추억의 장소인 고향의 작은 초등학교. 사실 그는 어린 시절 즐거운 기억이 별로 없다. 저는 초등학교 6년을 교과서 없이 공부했습니다. 잡기장이죠, 잡기장. 노트, 그거 하나만 들고 6년을 공부했어요. 응? 그리고 공부가 될 택이 없고 공부에 취미를 붙일 수도 없었죠. 그냥 나대로 바퀴벌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란 겁니다. 나는 네. 이 학교에 네. 35회 졸업생이, 37회 졸업생이야. 여기 이제 37회 권오성, 김주영, 송수식인 김주영이가 바로 나야. 오. 102회. 네. 졸업하면 102회가 돼? 네. 나는 37회. 대선배지, 내가. 선배님 해봐. 선배님. 선배님이야, 내가. 안녕하세요. 뭐 하는 분이신 줄 알아? 학교 책 만드는 사람이야. 학교 선생님. 책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책을 쓰는 사람이야. 네. 내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지금 다 변했는데 남아있는 건 이 나무야. 이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알아? 미치나무. 이 나무 하나. 이 나무요. 5학년 때 때도 이대로였어요. 아, 5학년 때. 작았지. 5학년 때. 어릴 때도 있다고 했어요. 아니야. 여기는 적었지. 많이 커서 이 둘레가. 봐봐. 바라고. 나를 가르쳐준 것, 나를 키워준 것은 이 초등학교 6년 동안 겪었던 그 외로움과 소외됨, 그리고 바람, 말하자면 여행이지. 그 두 가지가 나를 키워줬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글 쓰는 일에 환경에 좋은 여건을 줬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소년의 가슴 속엔 문학이 자라고 있었다. 한동안 옛 모습을 잃었던 고향. 김주영 작가가 돌아오며 과거의 제 모습을 찾고 있다. 빛바랜 담벼락과 그 사이 골목길. 요즘은 보기 힘든 모습. 자주 오가는 곳이지만 올 때마다 가슴이 울렁인다. 이 집이 내가 어린 시절 보냈던 살았던 집인데
가난에 상처받았던 소년에게 문학은 현실을 버틸 수 있는 희망이었는지도 모른다. 허물어져 가던 생가터가 복원되면서 잊었던 옛 기억도 하나둘 되살아난다. 주영아, 네가 장래 커서 뭐이 되고 싶나 이런 물어. 내가 거침없이 시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굶은 것도 굶은 것도 한이 덜 차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과 싸우며 홀로 자식들을 키웠던 어머니, 지금도 늘 가슴 한쪽이 아려온다. 주로 제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요. 그런 작품이 여기 근간에 쓴 홍어라든지 혹은 멸치라든지 혹은 고기 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든지 혹은 요사에 쓴 뜻밖의 생이라든지 이런 작품의 부분이 녹아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이야기 또 가족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것도 있고 또 상상력에 의해서도 있는 거지만은 그다 그 뿌리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가정 이야기 그런 게 녹아 있겠죠. 고향이 좋은 이유, 언제 와도 마음이 푸근한 곳이 있다는 것. 같은 장돌뱅이야. 호산마야. 앉아라. 앉아라. 네? 먹을 뭘 좀 하나?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 아, 네. 그래. 아이고, 다행이다. 너 말하는 거 안 되는 거. 세대 차이를 몇 배는 뛰어넘는 이 술자리도 고향 땅이 만들어준 뜻밖의 선물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안다잖아요. 할아버지 알고. 할아버지 때부터. 딸을 알고. 그게는 손녀까지 아는 거지. 3대를 이렇게. 그게 고향이야. 응? 내가 같이 컸다고 여기 시장 바닥에서. 중학생 때 직장 다니시고 어떠셨어요? 그 선생님 좋아하셨어요? 멋있었어요. 뭐. 그냥 제 기억에는 어디서 그 막아? 키 크고 하얀 와이셔츠에 이게 회색인가 약간 살짝 이게 색깔 들어가는 바지 양복 바지에 멋있었는 분. 약속을 좋아하셨어요? 예. 지금처럼 절대 없었던 거죠. 엄청 좋아하셨죠. 웬만한 사람들은 술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 3년 전만 해도 예, 술을 엄청 좋아하시네. 아무도 못 따라갔어요. 장정들도 못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면서 한 잔. 시골 마을에서 눈에 띄는 건장한 체격이었던 청년 김주영. 주령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이 지금 시골에서 많이 다녀서 그렇지 얼굴에서 체감해서 그렇지 굉장히 골격이나 얼굴 모습이나 이런 게 젊을 때 내하고 너무 닮았어. 난 옛날 사람이잖아. 철필로 소설 쓰던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이 지금 핸드폰 하나만 딱 요만한 거 아주 손바닥에 들어온 거 하나만 있으면 말이야. 그거 다 나오는 거 있지. 어? 명언, 세계적인 명언. 내가 무슨 가치로 사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간혹 있어. 그러나 내가 그걸 못 배웠으니까 옛날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 눈에는 넌 옛날 사람이다. 우리하고 같이 못 놀아. 이런 경우.
그거는 뭐 저희들 아직까지 기계는 뭐 다 뭐 그러나 어쩌겠어. 그래 살아야지. 내가 지금 젊은 사람들처럼 흉내내고 살려면 내가 완전히 이 인생 자체가 버그러진다고. 어? 내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 그나마 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옛날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제가 볼 때는 그 TV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그냥 글 쓰는데 뭐 노트북 갖다 놓고 워드 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그래. 예. 캔으로 쓰는 게 그래, 뭐 문학관에 가면은 갔다 오서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너 어때 그 작은 글씨로 첩필을 썼냐 이 예. 얘기하거든. 사실 안고 다니거든. 원고지에 가지고 다닐 수 없어서 대학 노트에다가 깨알같이 쓴 건데 그걸 사람들은 신기하게 얘기한다 이게지. 그러나 요새는 더 신기하지. 어?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 찍으면 다 나오잖아. 그게 더 신기한 건 줄 모르고 내가 옛날 깨알같이 쓴 그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격세지감. 여든의 작가가 매일 마주하는 감정이지만 이제는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다시 돌아온 고향은 먼 길을 돌아온 그에게 수고했노라 다독여 주었고 그는 고향의 넉넉한 품 안에서 그동안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문학만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그걸 묻는데 너 어떻게 해서 문학하게 됐나? 동기가 어디 있냐? 동기 없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글 쓰는 일이 제일 즐거웠다 이거죠. 처음에 문학이란 무엇이다? 처음부터 답이 없었던 길, 때로는 거친 가시밭길이었던 이 길이 그래서 더 즐거웠다. 내가 가장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글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몰랐다. 고향은 그저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다. 70고개를 넘어 다시 찾은 고향은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는 오랜 벗의 얼굴로 그를 맞아주었다. 그 작품 속에 청송 고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이 내 맑은 영혼을 만들어준 고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살았던 곳이다 그런 의미보다는 더 큰, 더 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고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맑은 공기, 질박한 인심 이것을 저는 좋아해서 다시 늙어서 나이가 먹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제 보금자리 사랑할 줄 모르는 새 없다지만 작가의 고향 그리고 문학관 사랑은 각별하다. 문학관 내에 소설로만 이루어진 도서관. 대부분 작가 김주영이 그동안 모아온 책들을 기증해 만든 곳이다. 이 책도 다 작가님이 기증하신 책들? 네, 예, 여기 있는 건 거의 다 기증분이에요. 이 엄청난 양의 책들을 옮기는 일만도 만만치 않았을 터 보통 결심으로 시작한 일은 아니다. 지금 작가님 그 집필실에 있는 그 거기 그 공간 그 빼고는 서울에 있던 것이든지 다 여기 가져오신 것 같아요, 책은.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그 객주 쓴 초고
그 깨알같이 쓴 서고 아마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글씨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들 다 내놓으시는 걸 보면은 마지막을 다 고향을 위해서 죽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초창기 작품부터 객주를 지나 최근 작품들까지 언제나 작품 속에서 고향을 노래하는 작가 김주영. 수많은 작품을 남긴 그지만 그는 여전히 새 작품을 구상하고 작업한다. 글을 쓸 때 가장 행복한 천생 작가. 동화 두 편을 지금 출판사에다 넘겨놨습니다. 아마 연말이 돼야 책으로 나오겠죠. 그 동화는 역시 이제 그 이 지방에 내가 살았던 이 시골 지방에서 어릴 때 들었던 전설을 전설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쓴.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문학관에 제가 거주하게 되면서 쓴 글들이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그런 책들 많이 씁니다. 글을 쓰지 않을 때면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자신의 작품을 모으는 것. 너무 많이 썼습니다. 데뷔하고 난 이후부터 일요일, 토요일을 쉰 적이 없어요. 너무 내 몸을 학대를 했어요. 작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작품들. 그 글을 마주할 때의 생경함이란. 무작정 좋아서 시작한 문학은 한 가장의 생계수단이 되었다가 작가로서의 도전이 되었다가 인간 김주영 그 자체가 되었다. 이걸 제가 이제 청년 시절부터 데뷔해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31살에 데뷔했으니까 한 50년 되네요. 50년 동안에 이것저것 책도 많이 내고 사진도 많이 찍고 했던 것을 그걸 좀 찾고 있습니다. 글 하나, 사진 한 장 찾을 때마다 지나간 그의 인생도 수집해 간다. 어려워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한 오면은 한 4, 5일 딱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여기 그냥 삽니다. 혼자. 왜냐하면 관람객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보람이 있는 거죠. 여기 살면서 문학관에 찾아오는 손님들, 관람객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을 내가 많이 가지 못해서 내가 이 객주문학관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성을 잃는 것이라던 작가 김주영. 평범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삶의 고민을 나눴다. 그 시간이 돌고 돌아 글을 쓰는 자양분이 되었다. 오지 산간 시골 소년은 그렇게 작가가 되어 오늘도 고향 땅에서 글을 쓴다.